의왕시의회와는 달리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선거 무효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미래통합당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3일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선거를 치렀습니다. 21명의 의원 전원 투표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의원이 12표, 같은 당 이명란 의원이 9표를 얻어 정맹숙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임기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와 냉철한 이성으로 소신 있는 의회 운영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맹숙 의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6일 안양시 의회 앞에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치러졌던 의장선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정맹숙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표가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나눈 다음 그곳에 후보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기표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의 회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일지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김병 위치요. 잠깐만요. 하지 마시고. 시민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부정투표를 주도한 의원들과 묵과한 의원, 당선된 의장 모두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게 녹취하고 당시 회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 4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의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부의장 선거 역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양시 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두고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는 가운데 부의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뉴스 이재문입니다.